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좀 방어주를 담아야 된다는 투자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음식료 업종이 좋을까요? 관련된 스웨덴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음식료 업종이 매수 리스트에 좀 담아봐야 할 업종인가요, 아닌가요? 음식료 업종을 주도주로 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하지만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인 건 맞습니다. 말씀 처음에 주신 대로 아주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 정가력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을 정가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 자체의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의 현황을 보시면. 네. 역시 수익률을 보시면은 코스피가 9월 첫째 주 기준으로 약 0.7% 하락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2% 하락했는데 반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0.5% 정도 하락하면 0.8% 정도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대비는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 달로 돌렸을 때는 한 달간 코스피는 약 3.5% 정도 하락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7% 정도 하락한 데 반해서 음식료 업종은 3% 정도 하락하면서 상당히 지수 대비 초과하는 방어력을 보여줬습니다. 업종 내에서는 9월 첫째 주는 롯데제과나 롯데칠성 같은 경우가 지수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한 달로 봤을 때는 오뚜기하고 삼양식품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이트진로나 교촌 FMB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고 한 달 동안은 동서나 교촌 FMB, 하림지주까지 음식료주 내에서도 상당히 그 상승률에서 차이가 나타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수익률을 봤을 때는 사실 주력 종목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에서 방어적인 성격에서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음식료 업종이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재료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마진 스프레드가 또 더 높아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고 네. 최근 뭐 원재료 관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원재료 가격이 7월 초에 고점 찍고 상당히 빠지고 있는 추세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지금 4분기 주요 곡물 수입 단가도 7분기 만에 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는 3분기에 이어서 계속 연속으로 빠지는 건데 지금 4분기 식용 사료용 곡물 수입 단가 지수가 약 171 그리고 163을 기록하면서 3분기보다 각각 한 9%에서 12.7%까지 빠지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거에 따르면 흑해 지역의 수출이 재개됨에 따라 공급 차질 우려가 다소 완화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로 3분기 선물 가격, 그러니까 국제 곡물 선물 가격 지수 역시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소맥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는 3%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요. 옥수수 수출 같은 경우는 7.4%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연초에 상당 부분 상승한 부분이 최근에 두 달 동안 계속 빠지면서 이미 대부분을 반납했다. 그래서 좀 국제 곡물가는 좀 진정 분위기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위한 흑해 안전 항로 확보가 가장 큰 수출 재개 모멘텀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요 곡물 수출국의 파종 면적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2021년 작년 말부터 계속 곡물가 상승을 유발했던 중국발 큰 폭의 수요 증가와 가뭄으로 인한 캐나다의 소맥 감소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되고 있어요. 주요 곡물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앞으로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기사나 그런 부분에서 접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또 내용 감사드리고. 네. 그렇다면은 최근 또 식품 업계가 뭐 유기농 관련 제품들에 굉장히 또 뭐 이렇게 좀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비욘드 미트 같은 그런 제품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소비자들이 잘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 비싸기 때문에. 네. 이러한 행보가 현재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건강기능식 관련된 그 스타트업 관련된 회사들은 뭐 예를 들어 롯데칠성이 최근에 뭐 킥더드라는 지분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해외 업체도 상당히 건기식 관련된 회사를 네. 조 단위로 매수를 네,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건기식 자체로 시장이 커지는 건 확대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 최근에 풀무원 같은 경우도 지구식단 브랜드 명칭이 재밌는데요. 식물성과 동물성 제품을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식품 브랜드 지구식단 같은 경우가 이제 식물성 대체육 시장에 진출하려고 대거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커지는 시장은 맞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대체육 시장 자체가 연평균 성장률로 치면 20%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식품 기업들이 매출을 다각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걸까요? 네, 다각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지금 숫자에는 안 찍히니까 그 부분이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음식류 기업들이 수출을 굉장히 잘해요. 러시아라든지 뭐 미국 쪽으로 굉장히 수출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 경기 방어주 특징이 내수에 그 한정돼 있어서 매출의 성장에 상당히 제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K푸드가 K컨텐츠랑 연결돼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한국이 2008년도부터 정부 주도하에 이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했는데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식의 세계화 추진했는데 우리가 추진한 거에 비해서는 성과가 없었는데요. 맞아요. 예전에 그 타임스퀘어의 비빔밥 맞습니다. 광고하고 그렇죠. 네. 기억나시나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흐지부지 됐다가 K-콘텐츠랑 가사하면서 본격적으로 2세대의 K-푸드 시대가 열렸는데 그 K-푸드 시대에 열린 거는 역시 라면입니다. 라면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저는 불닭볶음면을 좋아해요. 불닭볶음. 예상한 답을 하셔가지고. 네. 네, 전 세계 라면 시장은요 2016년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평균적으로 한 5% 가까이 성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라면 시장이 K-푸드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과 홍콩의 점유율이 37%를 달하는데 이 부분을 빼면 그러니까 중국 시장 자체는 한 20% 정도 성장이 나오는 데 반해 중국 외단의 수출 금액이 연평균 한 30% 가까이 성장이 나오는데 특히 미국 단에서 한 25%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 단에서 한 3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 있고 그 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 거의 40% 넘는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성장 기여도를 보면 베트남이 한 60% 가까이 되고요. 베트남 외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 그리고 뭐 인도,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최근 5년간의 라면 시장의 성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라면 수출이요. 2016년 2.9억 달러에서 2021년 작년 기준으로 6.7억 달러고요. 올해 기준은 한 8억 달러 수준을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료 관련된 것도 상당한 수출 산업의 역군으로 되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 업체별로 좀 나눠서 볼까요? 네. 그렇다면은 뭐 가장 처음으로는 뭐 삼양식품 있을 것 같은데.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이미 중국에서 30% 넘게 매출과 이익단의 성장이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미국 판매 범위 설립하면서 미국 단에서도 시장 점유율 1% 언더에서 지금 3.3%까지 올라왔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K-콘텐츠, BTS 콘서트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BTS 관련된 매출단으로 미국에서만 한정하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미국 단에서 수출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미 먼저 진출한 농심하고 CJ제일제당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사실 비비고 만두가 미국에서는 뭐 홈쇼핑에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비비고 만두가요. 지금 판매로 치면 거의 조단 1조 가까이 팔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고 이미 미국 시장에서 만두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지가 지금 벌써 2년이 넘어갑니다. 상당히 지금 그래서 미국의 만두 점유율을 포함해서 지금 슈완스라는 냉동피자 전문을 미국에서 인수했거든요. 근데 슈완스가 냉동피자 중에서는 지금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피자 시장까지 프리미엄화로 K-푸드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농심 관련돼서는 라면 시장에서 1위가 토요수산 일본이 압도적이었는데 일본하고 1위 싸움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농심의 라면이 비싸요. 2불 넘게 받고 있거든요. 평균 가격이. 근데 이제 토요수산 같은 거 1분 밀만이에요. 근데 농심이 가격을 안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2불대 비싼 가격임에도 잘 팔리면서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서 지금 2위까지 올라왔거든요. 23%. 아까 말씀드린 삼양식품은 1% 미만에서 3.3%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라면 잘하고 있고
만두 같은 경우는 원래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K푸드의 라인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일단은 뭐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악재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식품 관련돼서는 이제 국가에서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에 포함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계속 판가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상당히 농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올렸고요. 올 초에 올렸고 지금 세 번째 올렸거든요. 11%나 올렸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바로 매출과 이익단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원재료 가격까지 반영을 하면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래깅이 있기 때문에 이 래깅이 반영돼서 본격적으로 농심이나 삼양식품이나 이런 원재료단의 수혜를 받을 CJ 제일제는 수혜를 받으려면 올해 말이나 정말 빠를 경우는 올해 말 내년 초가 본격적으로 이익 반영돼서 원가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식음료는 내년까지도 계속 이익률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근데 당장은 반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라면 시장이 이 판가를 올리면서 2.6조까지 시장이 커졌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보시면 이제 그냥 그 마트에 가면 PB 브랜드로도 라면 좋은 게 너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가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내 경쟁사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라면 시장 점유율이 농심이나 삼양식품 오뚜기 모두 제자리에 거기서 더 뭐 50 농심 같은 건 55% 54%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오뚜기 같은 경우도 21%에서 23%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거기서 큰 폭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 부자재, 그러니까 뭐 운임비, 포장비 이런 거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떨어져야지 완벽하게 원가 절감 효과를 누려서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데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 CJ제일제당이나 농심이나 이런 삼양식품 관련돼서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 식 쪽에서 그 뭐죠? 네.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가 있다면 저희는 칠성 사이다가 있습니다. 사이다가 그 스프라이트가 유일하게 깨진 나라가 저희 나라거든요. 롯데 칠성의 사이다 견조하고요. 국내 압도적인 1위 음료 업체입니다. 1조 한 4,600억 정도 시총을 자랑하는 롯데칠성인데요. 꾸준히 성장합니다. 굉장히 롯데그룹 자체가 짠돌인데요. 이 유통과 식음료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유통을 잘하고 있고요. 롯데그룹. 연말 되면 또 이제 뭐 모임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맞습니다. 주류 쪽의 매출도 분명히 올라갈 거고. 네, 주류도 분명히 올라오고 있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연매출 한 2조 8천억으로 매출단에서 한 12%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3% 한 2,400억에서 2,500억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식음료단에서 전체 평균이요. 한 14배인데 지금 롯데칠성은 주가가 좀 올랐다 최근에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빠져서 PER 기준은 10배 정도 수준이고요. 이게 맛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탄산 시장 자체가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그죠. 탄산 자체의 시장 점유율이 40%까지 롯데칠성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제로 탄산부터 해가지고 이게 또 가격도 비싸게 팔아요, 탄산 시리즈가. 근데 제로 탄산 같은 경우는 50% 이미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고 판가를 계속 올리고 있고 그리고 신제품이 계속 나옵니다. 뭐 핫식스 더 킹 제로, 그다음에 탐스 제로, 그리고 뭐 제로 밀키스. 이게 계속 전체 이익 마진율을 10% 넘게 끌어올리면서 탄산수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주신 맛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처음처럼 새로라고 MZ를 타겟한 과일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 새로운 음주 문화, 헬시 플레저를 반영한 MZ 세대용 제로 슈거 소주. 처음처럼 제로를 이제 드디어 나오거든요. 그죠. 또 특히나 네. 젊은 여성들은 술을 마실 때 살이 찔까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이런 게 만약에 MZ 세대에서 흥행을 한다면 아마 엄청난 매출로 또 잡힐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과거 사례가 그 국순당이 MZ 세대용 전용 막걸리를 해가지고요. 아이스크림 바밤바랑 결합된 그 바밤바 막걸리가요. 네. 엄청나게 많이 팔렸거든요. 지금 그런 비슷한 류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칠성은 말씀 주신 대로 소주하고 맥주 가격을 안 올렸어요. 유일하게 지금. 그 클라우드 가격 안 올려서 그것까지 반영하면 판가 상승 효과와 큐 물량 상승 효과를 네. 동시에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지금 현재 그 가격이요. 주가가 15만 7천 원 그 정도 가격인데 네. 저는
계속 뭐 종목을 준비하면 더 조정이 나오면 사야 된다고 주로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인데 롯데칠성은 좀 지금 사도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뭐 롯데칠성이 음식류 업종 가운데서는 가장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음식류 업종 꼭 포트폴리오 안에는 어느 정도는 좀 담아놔야 하는 방어적인 업종이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